그럼 시작해볼까? 자, 이 OST를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구마자 배우 이원종 씨. 이원종 씨와 토크 거래 시작하겠습니다. 철파엠 스페셜 원종 맞게 시작해볼까? 현재 씨, 토크는 준비됐고요. 이 세상 속에 남았지. 기다리지 않는 세월. 와, 이게 진짜 연기였으면 저 NG 났어요. 대사를 못 받아쳤어. 너무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네. 여러분 정말 보셨죠? 진심을 담아 연기하는 반전의 털프가이. 아, 지금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셔야 됩니다. 털 보셔야 됩니다. 영화 거래 완료의 배우 이원종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원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이원종 씨 여러분 박수 칠 때 요때 그 기염이 나오네요. 아 박수를 그럼 모르고 다른 포즈를 보통. 아, 그 완전 구마저 캐릭터라면. 예예. 김영철 씨 토크는 준비됐습니까? 근데 우리 8429번님이 진짜 구마적 이원종님 맞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야인시대 때부터 팬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야인시대가 벌써 2000년 초반이죠? 2002년 월드컵 때. 21년 전입니다. 예, 어. 그때 월드컵 이탈리아전을 그 세트에서 부천에서 찍었거든요. 세트에서 밤새도록 찍어야 된다는 거야. 아,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16강 좀 봐야죠. 네, 감독님, 안 돼요. 이건 국가적인 사명입니다. 국민으로서. 그래가지고 그 큰 벽에다가, 벽면에다가 예, 멀티로 쌓아가지고 그 멀티 갔다. 다 쏘고. 예, 예, 예. 아, 그리고 다시 빔 프로젝트. 예, 밤새도록 촬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배현숙님이 귀요미 이원종 배우님 나오셨네요. 이은미님이 이원종 삼형시를 준비했는데 제가 온띄어드게 한번 살려보세요. 예, 예. 이 이런 원 원종님이 나오시다. 종 종일 기분 좋겠네. 야, 아, 그 피가 있네요. 예능 피가. 아, 제가요? 어. 아, 아니 영철 씨랑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느낌이 이렇게 업되는 것 같아요. 같이. 여러분, 사실 우리 둘이가 의외로 접점이 없는데 네.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였어요. 불후의 명곡에서 만났는데, 기억나세요? 맞아요. 아까 선배님도 기억나는데, 아, 나 기억나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따르릉을 부르면서 황치현 씨랑 예, 예. 파도를 불렀고, 유엔 파도를 불렀고 파도. 예. 성지루 선배님하고 꿈의 대화 부르셨잖아요. 땅거미 내려앉아 어두운 거리에. 아, 왜 다른 부분을 부르세요? 아, 헤드폰을 한번 써주세요. 선배, 아. 헤드폰이 쓰면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나 지금 헤드폰 안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부분. 눈이 어떤다. 맞아요. 맞아요. 아, 잘했다. 진짜 이원종 씨가 워낙 목소리가 좋아요. 진짜 지금 6337번님이 두 분 목소리 톤 차이가 3옥타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극 하이톤과 극 저음. 원래 저음이죠, 톤이. 네네네. 하이톤이 가능하나요? 저요. 안녕하세요. 아, 안 됩니다. 안 된대요, 여러분. 아, 그리고 김미정님이 피부가 엄청 좋으셔요. 이마에서 광이 나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피부가 좋아요. 네, 피부가 좋다기보다는 어제 저녁 술 탓이 아닐까. 아, 약간 있어.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아까 노래 잠깐 들었지만 사실 그 목소리 덕분에 음반이나 뮤지컬 제안 같은 거 없었어요? 아, 뮤지컬은 예전에 했어요? 예전에 했었죠. 오. 아, 초창기 때. 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뮤지컬이 대단한 어떤 느낌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성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네. 좀 하려다가 저랑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아, 오히려 그냥 정통 연극. 예, 예. 영화 연기가 더 낫지 않나. 예, 예. 오. 사실 근데 여러분, 이원종 씨는 개그맨 김영철보다 4달러 배우 김영철 씨와 인연이 더 깊으시죠? 인연 많죠. 작품 많이 했죠. 작품 뭐 적도의 남자, 바람은 소망하는 것으로 본다. 뭐 대왕세죠. 많이 하셨네요, 진짜. 예, 예, 예. 그러면 배우 했습니다. 김영철과 개그맨 김영철 혹시 비슷한 점이 있나요? 우리 둘. 뭘 기대하세요? 알았어요. 기대 안 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차이점. 탤런트가 많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 김영철 선배도 그렇고. 예예 예, 예. 탤런트가 많아요. 차이점은? 차이점? 눈빛? 아, 거긴 카리스마. 예, 예. 예. 저는 예, 카리스마. 아, 카리.
그것도 진중한 카리스마고 저는 약간 좀 까불까불하죠, 그죠? 사실 여러분 이원종 씨가 오늘 왜 왔냐면 영화 아까 제가 거래 완료 얘기를 했는데 홍보차 철파임을 방문해 주신 것 맞죠, 그죠? 맞습니다. 거래 완료 제목만 사실 들으면 물건을 좀 사야 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떤 영화예요? 딱 맞아요. 네,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언제 개봉한다고요? 오늘. 오늘. 와. 개봉한 오늘. 따끈따끈 오늘 영화 몇 시부터예요, 그러면? 아침 처음 이제 뭐 10시 11시부터 시작하겠죠. 하겠네요 지금. 그럼 어떤 내용의 이야기예요? 거래 완료는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한 5개 정도의 그 에피소드가 담긴 5개. 예예. 그 옴니버스 영화예요. 오. 중고는 우리가 뭐 새 차를 사도 사자마자 바로 중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늘 처음 있지만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중고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중고가 된 물건을 어떤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나한테는 버림받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필요한 환영받고 네. 바로 그 시점. 그런 관련된 얘기인데 아 이거 스토리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지금 옴니버스라고 해야 되는데 5개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야 옴니버스 장르 이건 오랜만이라 기대가 좀 되는데 그러면은 이원종 배우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거기서? 저는 저랑 정말 잘 어울리는 신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우님이 아 포근해 조지 클루니 나온 줄 알았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수염하고 예예. 예. 야 지금 여러분 영어만 딱 쓰면 헬로우 헬로우 한번 해주세요. 헬로우. 와우. 헤이. 조지 클루니. You are fine, thanks. 그럼 이제 신사 역할인데 저예산 영화라고 들었는데요. 예. 여기에 또 엄청난 배우들이 출연하더라고요. 누구누구 출연하시죠? 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조성아 씨도 나오고요. 조성아 씨. 네, 전석호 씨. 태인호 씨. 그리고 정말 예쁜 최혜빈 씨. 그 펜트하우스에 나왔었죠. 아! 예, 네. 그 뭐 최희진 씨, 이규현 씨 뭐 쟁쟁합니다. 배우들이.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이미 개봉 전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상을 3개나 받았죠. 무슨 상 받았죠? 하와이 국제 영화제 뭐 이런 데에서도 많이 상 받았는데 감독상. 감독상. 가장 중요한 관객상. 관객상. 예. 뭐 장편상 뭐 오.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상을 받았어. 아, 그 OTT 왓땡이 이제 주목한 장편상을 또 받았다고. 네네네. 하와이 국제 영화제, 밴쿠버 아시안 영화제에서 초청도 받았고요. 예, 상을 많이 받았어요. 야, 여러분 상 받았던 영화면 약간 뭐 검증이 된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극장으로 오늘 또 개봉했으니까 10월 6일 날 따끈따끈한 네. 영화니까 여러분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또 작가로도 문자를 한번 또 쭉쭉 볼 텐데 박효정 님이 영화 대박 날 것 같아요. 오늘 보러 갈게요. 사랑합니다. 어허. 그리고 김세정님 문자 한번 원종 씨가 보실래요? 오늘 당근 극장 앞으로 고고고. 당근 하니까 약간 또 이제 거래 완료라 뭔가 네네네. 느낌이. 아 맞죠. 마켓. 이현덕님이 영화 너무 기대돼요. 오늘 개봉이던데 빨리 예매하겠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오. 즐거워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예. 아 그리고 감독 자체가 약간 중고 물품이에요. 아, 무슨 말이에요? 신인인데 첫 작품이에요.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다가 아 내가 정말 원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들어가요. 그리고 첫 번째 작품을 7년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5개 옴니버스 영화로. 그러니까 40살이 훨씬 넘었는데. 40살이 넘었지만 하지만 이번 첫 입봉 작품. 예, 그러니까 중고죠. 그렇죠. 예. 이혜용님이 오늘 예약하고 내일 불금 퇴근길에 볼게요.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이제 바쁘신 분들 내일 금요일에 본다고. 예, 정말 이지헌님이 문자 보실래요? 예. 뭐야? 제 상사분이 배우님의 고등학교 후배라고 자랑 많이 하셨어요. 영화 꼭 볼게요. 예예예예. 예, 예, 예.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는지 얘기해요. 저는 대전에서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대전 대신고등학교. 대전 대신고등학교. 네네네. 명문이죠. 그렇죠. 예, 명문입니다. 우리 대전 대신고등학교 뭐 나중에 목격담도 좋아요. 선배님 얘기에 쭉쭉쭉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옴니버스 영화면 등장인물이 사실 많잖아요. 아까 얘기 좀 해주셨는데 예, 예. 분량도 좀 적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5개 옴니버스니까. 이원종 배우는 이 영화 어떤 매력을 느끼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대본을 보고 나는 이걸 쓴 사람이 천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감독님이 다 썼어요? 예. 그 아까 우리 그 40회.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사계절이 다 나와요. 봄제는 가을 겨울이에요. 네. 예. 아니 저예산인데 사계절이 다 나오면 어쩌라는 거야. 1년 동안 찍었어요? 예. 1년 내내 찍었어요. 아. 그러니까 초봄에 프로야구가 개막할 때부터 예, 예, 예. 그 야구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 디테일이 있네요. 예,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아. 사계절이 다 담기는 아주 따뜻하고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이원정 배우님과 얘기 나는데 감독님도 지금 만나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같이 나오고 싶었는데 저는 같이 다니고 싶지 않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잘생겼어. 모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철가루 구홍님이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영화 예. 거래하려고 중고거래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아요. 배우님도 중고거래를 해본 적이 있나요? 해보셨다면 상대방이 알아본 적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희는 진짜 돈을 주고 받거나 그런 거래는 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 형식으로. 아 그렇죠. 우리 이제 예. 예, 도네이션 같은 어허, 예, 그런 거. 쪽으로는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거 주로? 제가 이렇게 예전에 썼던 축구 용품, 뭐 그리고 야구 용품, 아. 그리고 어디에서 받은 얼마 전에 이제 종이집에서 받은 뭐 이런 것도 오. 가면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내놓고. 오, 예. 그렇군요. 혹시라도 지금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중고로 내놓고 싶은 물건이 있나요? 아. 제 아내 안 됐죠. 아, 아침부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네. 여보님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 김성경님이 저는 주말에 보려고 이미 예매를 했어요. 엄마랑 보러 갑니다. 지금 엄마랑 예매들은 보면은 진짜 좋아요. 이게 엄마랑 보기 연인이 좋아요, 친구가 좋아요, 가족 엄마 친구, 아빠 친구 좋고요. 그다음에 엄마랑 좋고요. 아, 엄마랑 좋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영화 제목이 여러분 거래 완료잖아요. 예. 거래 완료인 만큼 이원종 배우와의 추억을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 사연 받아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할을 하면서 놀았다거나 예능에서 이원종 씨의 의외의 모습을 봤다거나 목격담도 아주 좋아요. 이원종 배우와 관련된 또 연관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고릴라는 무료고요. 거래 완료가 되신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고요. 사연이 소개만 돼도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거래 완료로 오늘 또 홍보하러 오셨는데 네. 기습 질문 들어갑니다. 거래 완료. 네. 아까 우리 이원정 배우님 삼행시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예예 예, 맞아요. 아까 정말 천재적이던데. 그죠? 그러면 천재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래 완료 사행시. 아니 근데 영화로 거래... 홍보를 해준다면 리오도 있고 레드 있는데 억지가 매력입니다. 아, 이 사행시는 자 레도 있고 리오도 있는데 자 거 거래 완료란 영화 알지? 레 아, 내일 말고 오늘 개봉이라니까 10월 6일이죠 네. 완 완전히 재밌고 완전히 재밌고 자 맞아요 네, 리오 아 요즘 영화값이 얼마더라 돈이 얼마더라 이런 거 따질 거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이렇게 잘 살린 거라 요즘 영화값이 얼마더라 따지면 안 됩니다. 네네. 왜냐면 우리가 또 추억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억지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거래 완료 사행시 성공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검색 퀴즈 드릴까요? 초록 검색창에 이원종을 네. 여러분 검색하면 정보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원종 씨는 어떤 작품으로 영화 데뷔를 했을까요? 이 영화였군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 쏘고요. 이원종 배우와의 추억 그리고 검색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이원종 배우 혹시 네. 이종원 배우랑 이름 헷갈렸던 적 없어요? 많아요. 그렇죠. 나 예. 왠지 이원종 이종원 에피소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리고 뭐 저 제가 서로 우리 둘이서 서로 그 짝퉁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지냅니다. 요 얘기 또 4부에서부터 좀 들어볼까요? 4부 기대 되세요. Stay the end, 성공. Anywa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어떤 역할을 해도 철떡으로 변신하는 배우죠. 영화 거래 완료의 배우 이원종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부 끝에 아까 드린 검색 퀴즈 드렸잖아요. 정답 네네. 확인할 거예요. 우와. 초록 검색창에 여러분 이원종 검색하셨나요? 우와. 아 리액션을 기본적으로 잘해주시네요. 어? 아, 와, 아, 몇 개 있어요 리액션 세트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아. 제가 리액션이 어? 아니 근데 아. 와, 오, 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쳐드시고. 여러분 이원정 씨는 어떤 작품으로 영화 데뷔를 했을까요? 직접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입니다. 아.
나나나 홀리데이. 예, 맞아요. Such a holiday. 은행잎이 쫙 떨어지고. 그 남산이죠? 아, 거기 아닙니다. 그 도서관. 부산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정답 문자. 그러면 바로 민망하니까 빨리 볼게요. 박복경님 봐주실래요? 아, 예. 정답. 아, 정답.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거래 완료는 꼭 봐야겠어. 이야, 진짜 센스 있으시다. 선배님 아까 고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요? 이 거래 완료는 꼭 봐야. 중간 중에 살짝 나오는데요. 아니 이제 영철 씨랑 아, 있으니까 약간 나오죠. 7636번님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네. 1999번님이 세기말 최고 영화지요. 원종 배우님 진심 팬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영철 씨 팬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와, 라디오를 이제 다양하게 들어주는데 오늘 네. 이제 이원종님 팬들이 다 오신 거예요. 아 예. 제 팬들이 아니고. 아 그런가요? 네. 저는 팬은 많이 없고 실화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정윤님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 당시 초등학교 때 구마적으로 나오는 원종 오빠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운동을 배웠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태권도 공인 4단으로 사범 준비 중입니다. 원종 오빠 고마워요. 아 그러니까 최정유 씨, 그러니까 여자분이신데 네. 공인 4단 사범. 4단이면 와. 우와. 거의 국가대표급 수준인데요. 그렇죠. 네. 예. 와.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양미선님 문자 한번 보실래요? 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남편과 같이 봤던 영화네요. 흥행보증수표 이원종 이번 영화도 거래 완료. 야 흥행보증수표죠. 영화 흥행 거의 다 됐죠 그죠. 잘 됐었습니다. 네. 운이 좋은 거예요. 맞아 맞아. 예, 아니야 뭐, 운이 아니라 실력. 뭐 신라의 달밤이나 그 이후 했던 달마야 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드라마로도 오고 예,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고, 연극으로도 네. 가고 보너스도 네. 받고 네. 뮤지컬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자 그러면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정답 맞추신 분들께 외식 상품권 쏘고요. 이게 여러분 99년에 데뷔를 했어요. 사실은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근데 아닙니다. 사실 연극 데뷔가 먼저였죠. 많이. 몇 년도였죠? 그러니까 10년 전에요. 어, 더 10년 전에? 네네네. 89년? 네. 그러면 어떻게 배우의 꿈을 꾸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네 그냥 뭐. 원래 연극 영화과 아닙니다. 아닌데도 저 행정학과 졸업했어요. 근데 행정학과 출신이 어떻게 갑자기 배우가 되신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지나가다가 막걸리가 먹고 싶어가지고 아 저기 들어가면은 막걸리를 잘 줄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 연극반이었어요. 어? 네, 그래서 그냥 그 목소리도 또 야 너 잘 들어왔다 이렇게 됐죠? 아니요 저 되게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우악스럽다. 아. 네가 무슨 배우를 하려고? 오악스럽다. 근데 지금도 꾸준히 연극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악스러움이 다 빠졌어요. 아, 예. 오늘 아니 어제 어. 첫 공연. 오 제목이 예. 가면산장 살인 사건. 이것도 그럼 어떤 연극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아 시가시노 게이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일본 추리 소설의 아주 네. 그 어, 명작이죠. 명작가죠. 예, 예, 예. 그분의 연극을. 소설을 연극으로. 예, 연극으로 해서 한국 초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 초연이고 추리소설 예. 원작이만큼 뭐 반전 결말이 있는 아주 흥미진진하셨어요. 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줄거리를 얘기를 못하겠어. 아 이것도 보러 가야 되겠네요. 예, 예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어제 연극 개봉했고 오늘 영화 개봉. 맞습니다. 연극은 제목이 가면산장 살인사건이고 네. 오늘은 거래 완료. 거래 완료. 거래 네. 완료. 와 진짜 그렇군요. 예,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하고 있는데. 네. 자연스럽게 홍보도 잘하시고. 아, 어. 700석의 대극장입니다. 아 대극장이군요. 700석이면. 13명이 나와가지고 1시간 45분 동안 빠지는 일이 없어요. 오, 예, 계속 계속 매 예. 매회 매진. 예예. 오, 여러분, 이것도 연극 보시고 싶은 분들 또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이원종 씨 아까 추억을 거래하고 싶다고 우리가 네. 문자 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원종 배우 거래하고 싶은 사연을 쭉쭉 볼 거예요. 이게 사연이 이제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읽었을 때. 그러면 거래 완료라고 네. 말씀해주시고, 네. 진짜 아 이거 솔직히 냉정하세요. 네. 그저 그렇다 쏘쏘다 하면은 그냥 이거는 소개만 해주면 됩니다. 네. 자 거래 완료가 되면 청취자에게 백화점 상품권 소개만 돼도 여러분 커피 쿠폰 쏠 건데 쭉 보죠. 자 5135번이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건너 테이블에 계시던 이원종님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사인 요청 드렸었어요. 제가 얀시대 때부터 팬이었다고 말씀드리니까 흔쾌히 사인 아우 그때 잘해줬구나 해주셨고 가시면서 몰래 저희 테이블 계산까지 해주셨더라고요.
약간이었을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바로 물어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든다면 거래 완료라고 해주시고 뭐 그러면 쏘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거래 완료. 완료. 오. 좋은 거래였습니다. 아, 기억이 좀 나나요? 예예예 예,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이게 계산한 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기억이 나죠. 예, 쉽지 않죠. 야, 근데 이렇게 보통 이제 사인해달라 그러면 보통 다 해주나요? 또 배우분들은 술이 너무 또 이렇게 취하거나 이렇게 또 그러면은. 아, 근데 이제 완전히 거는... 얼굴이 빨개졌거나 그러면은 조금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그쵸. 사진까지는 아닌데 사인은 늘. 사인은 그죠? 예, 네. 언제나. 연예인들 보면 다가가서 네. 사인들은 다 좋아해요, 그죠? 또 네. 봤는데 모른 채 하고 가는 것보다 해달라고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기분도 좋고. 네. 자, 그럼 또 김정진님 사연도 한번 또 한번 거래 완료가 될지 읽어볼까요? 제가 2001년에 김해, 아 김해 맞아요. 김해에서 예예 달마의 놀자 촬영하러 오신 이원정님은 늘 왜 이런 데서만 만나니? 칸칸이 리액션 다른 거 너무 웃기잖아요. 당시 임신 중인 저에게 순산하라고 말씀하셔서 저 정말 한 시간 만에 순풍 났답니다. 네. 자, 그럼 사연이 마음에 든다면 거래 완료 아니면은 쏘쏘 하나 둘 셋. 거래 완료. 오! 그러면은 저희 딸이랑 동갑이에요. 2001 그때면. 예예예. 예, 예. 그때 낳았거든요. 저도. 오! 그래서 그 김해에 있는 은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큰 스님께서 저희 둘째 딸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이름이 둘째 딸 이름이? 예, 이난주. 이난주. 난주. 난초 난자. 오, 네네. 난주. 근데 문자가 다 식당이에요. 그러니까요. 삼겹살집 집. 아니면 술집. 아니, 근데 저희를 만나는 게 다 대부분 그런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밥 먹을 때. 네. 네. 지금 바로 목격담이 하나 더 왔는데요. 이것도 거래 완료할지. 9107번님이 구파발 노가리지. 기억 안 나시겠죠? 대학 때 선후배 멘토링 행사 때 뒤풀이 노래방도 같이 가서 놀고 했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노래방은 기억이 안 날 거리요. 그렇죠. 거의 2-3차니까 노가리집 어떻게 다 할게. 식당이니까 노가리집, 삼겹살집. 네. 예, 제가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가 구파발 쪽입니다. 오, 그래요? 예, 은평유타운. 아, 맞군요. 그럼 이건 예. 거래 완료 아니면? 아, 네. 거래 중. 거래 중. 이거는 여러분 노래방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노래방 가면은 갔던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노래 예. 불러요? 전 가면은 뭐 그 중후한 톤을 뭐 부르실까? 아, 저는 이문세 씨나 아니면 뭐 그런 쪽 노래. 애창곡 뭐 있어요? 우리 류승룡 씨나. 사랑이 지나가면. 아.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정태춘 선생님이나 예예. 정 하나로. 뭐 그런 것도 있고. 살아온 세월. 북한강내에서. 네, 네. 연식이 좀 나오죠, 여러분. 예, 그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노래 얘기 나왔는데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쭉쭉 또 네. 코너를 이어갈게요. 그 이원중 배우님이 추천곡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노래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오픈한 게 있습니다. 종의지. 네, 종의지. 예, OST. 어. 벨라 차오. 벨라 차오. 예. 누가 부르죠? 가수는 여러분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마누 필라스. 아, 그래요. 마누 필라스의 벨라 차오 시작 듣고 올까요? 벨라 차오 듣고 왔습니다. 8시 42분 3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배우 이원종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원종 마켓 이제 토크를 할 텐데 키워드 토크 오픈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나의 인생 배여. 자, 이게 달마의 놀자의 현각스님, 네. 야인시대 구마저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쩐의 전쟁의 마동포, 손더캐스트의 육광, 땡플릭스 드라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종의 집에 모스크바 역할까지. 야, 뭐 두목부터 경찰, 스님, 무당. 진짜 안 해본 역할이 없을 정도예요, 진짜.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직접 경험하러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번 거래 완료의 신사 역할이었잖아요. 네네. 이 배역을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이때는 그냥 있는 것을 다 비워내는. 아, 신사를 하려고 하려고. 아, 조금 순수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 나이는 들었는데 순수해요. 문학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려고 산에 많이 다녔습니다. 아, 진짜 좀 비워지던가요? 산에 가니까. 많이 비워지죠. 역할에도 진짜 도움이 됐었고. 예예. 예. 우리 7957번님이 배우님 예전에 시트콤 맞아 달려라 울엄마에 나오신 적 있어요. 맞아요. 야인시대 끝나고 얼마 안 된 거라
구마적 이미지가 강했는데 로맨티스트 식당 사장님이라 그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좀 이게 더 덕이 되지 않았나요? 아니 사실은 그때 구마적이라는 배역이 배우한테는 아주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또 해가 되기도 해요. 이미지가 굳어져가지고. 맞아. 그래서 아 뭐 할 거 없나? 뭐 좀 재밌는 거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 했던 것이 시트콤입니다. 오히려 도움이 됐죠. 예, 도움이 맞아요. 많이 됐어요. 많이 비우게 됐죠. 예예예. 예, 예. 그 우악스러움과 예. 도끼가 빠졌던. 그래서 좀 귀여운 것도 좀 보여드리고, 예, 그렇게 하면서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일부러 박수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구마적 이미지 없애려고. 네네. 그래요. 구마적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철가루 3928번님이 사실 이원종 하면 구마적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김두한 감히 나에게 도전하다니, 너 그동안 많이 컸구나. 너 정말 많이 컸어. 이거 대사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카리스마 있게 그때 생각하면서. 아 그래요?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조용! 자 구마적 씨 레디 액션! 김두한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다니 너 그동안 많이 컸구나. 너 정말 많이 컸어. 와 이걸 앞에서 봤어요 여러분. 와 마지막에 그 웃음은 까불 수가 없는 웃음인데요. 그래서 저 웃음하고 야 그리고 여러분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 종의 집 한국판 리메이크에 출연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우리 김지훈 씨 아버지자 땅굴 전문강도 예. 모스크바 이름이 예. 모스크바예요. 예예 예. 여기는 다 배역 이름이 네. 도시 이름입니다. 도쿄 뭐 모스크바 김지훈 씨는 덴버니까 예, 덴버 헬싱키 예. 뭐 스톡홀름 뭐 기타 등등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해외에서도 인기 있었던 작품이잖아요. 아~ 해외 팬들도 많이 생겼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스페인 드라마예요. 네. 원래 스페인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서 가장 큰 기록을 세웠던 그것을 한국판으로 만든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그런 것들을 종의 집이 뭐냐면은. 네. 종이로 만든 집 뭘까요? 지폐를 찍어내는 은행 그렇죠. 아. 예, 조폐 공사를 터는 얘기. 예. 그러면 원이 나오는데 다음 파트 2? 예, 곧 나옵니다. 어? 언제 다 찍어놨고요. 지금 뭐 이제 후시 작업, 뭐 그다음에 뭐 CG 이런 것들이 거의 완료가 됐다라고. 와, 선배님 진짜 완전 바쁜 시월이네요. 연극하고 예, 예. 있죠. 영화 지금 개봉했죠. 이제 또 드라마도 나오죠. 야, 하지만 뮤지컬은 안 합니다. 아니에요, 뮤지컬 좋아합니다. 저 많이 구경 갑니다. 네. 와, 진짜. 와, 지금 우리 뭐 이원정 배우와 거래하고 싶은 사연들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 네. 또 하나 보죠. 우리 조미정 님이 예. 원정 배우님 어제 장애인 인권 영화 화면 해설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아,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딕션이 좋아서 시각 장애인분들이 너무 재미나게 영화 보셨을 듯해요. 네. 좋은 일도 많이 하시니 대박 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게 은평구청에서 이렇게 돈을 좀 대 가지고 네. 예,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영화를 인권 영화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시각장애인 어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물론 무료로 했습니다. 야, 그러면 거래 완료 하시겠습니까? 거래 완료죠 이거. 야, 오늘 완벽한 완료입니다. 네, 완벽한 완료. 사연들이 네. 다 좋아요 지금 그죠? 네, 사연이 사실 또 그저그로 사연이지 못합니다. 이수종님 문자 한번 보시겠어요? 아 원정 선배님과 전국 방방곡곡 전설들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때도 촬영 끝나면 산에서 내려가는 길에 참새 방앗간들 막걸리 한잔하며 네네 막걸리 좋죠 예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막걸리 얘기에 그때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 예 이수종 씨 거래 완료입니다. 아 거래 완료. 이게 아마 전설의 고향? 아니요 제가 불교 방송 것도 좀 했었고요. 네. 전설의 고향도 했었는데 어. 이 얘기는 아마 그 불교 방송 겁니다. 있지 않을까. 네네네. 거래 완료. 설화 견문록. 아. 네, 설화 견문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진짜 다양한 진짜 역할을 하셨고. 네네. 자, 이것도 그러면 거래 완료죠? 예예. 거래 완료.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또 우리 또 원종 마켓 또 다음 키워드 한번 해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뭘까요? 반전 매력. 자, 철가루 8590번님이 무섭거나 카리스마 있는 역할 때문인지 인상이 강해 보일 때가 많은데요. 의외로 네. 내성적이고 애교도 넘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트 3종 세트 귀엽게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카리스마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 오히려 겉바 속촉 타입이다 예, 얘기를 했는데 예. 겉은 바싹 속은 촉촉한. 감사합니다. 애교도 좀 많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그건 평소에 있는 건데 이렇게. 그 평소에 있는 거 바로. 아니 그러니까 대놓고는 어떻게요? 대놓고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 저기 카메라 보고 하트 3종 세트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3종 세트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아 결국 3종 해주네요. 결국 3종 세트는 아니고 했는데 하트 마지막 어떻게 했죠? 네. 네, 했죠. 그리고 아까 사실 얘기 들었는데 뭐 아내분 얘기 잠깐 나오겠지만 엄청난 사랑꾼이라고 들었어요. 아니 사랑 없이 뭐 이렇게 28년 그러니까. 동안 이렇게 같이 잘 살 수는 없지 없죠. 않습니까? 사귀기 네. 전에 아내분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관종짓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아, 저희 아내가 저보다 꽤 많이 연상이세요. 연상. 예, 선생님이셨고 네.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를 남자로 잘 안 봐서 그 남자로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남자, 저는 남자입니다. 왜 후배로 아니면 제자로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남자입니다 하기 위해서 많은 짓을 했죠. 했는데 결국 넘어왔나요? 그 선생님이 예,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 정도에서 네. 프로포즈도 했고 많이 했죠. 예. 결국은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고 계시는데 예. 그 아까 영화 거래 관련은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작가를 꿈꾸는 딸을 위해서 이야기를 수집하는 자상한 아버지 역할. 맞아요. 신사 역할이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아까 둘째 따님만 얘기 살짝 언급했는데 따님이 두 분이 있죠. 예, 딸만. 둘. 딸만. 네, 네. 아이들한테는 어떤 아빠예요? 글쎄요. 뭐 좋은 아빠이고 싶은데 늘 그런 것들을 꿈꾸는데 뭐 세상이 그냥 그렇게 두진 않죠. 좀 바빠서 아이들이 뭐 놀이공원 이런 데를 같이 가는 아빠이기를 늘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참 일할 때였죠. 예. 2002년 막 3년 예. 4년. 근데 예. 잘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나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아빠를 뺏기니까 나중에는 포기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픈데 예. 그래도 좀 잘 해주려고 지금은 계속 있습니다. 소통도 하고 있고 그래요. 예, 예, 예. 아이들이 아빠하고 반말을 해요. 아니면은 아빠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래요. 아 둘째 딸은 반말하고요. 예. 첫째 딸은 이제 나이 먹어서 예. 이제 존댓말을 합니다. 갑자기 어른 돼서 오셨습니까? 아니 그리고 바디 프로필 찍고 싶은 목표 있으시다고요? 예예. 예. 이것도 반전매의 의외인데요. 아 제가 바디 프로필 찍으려면 좀 한번 쫙 근육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크게는 만들어 봤어요. 크게는 만들어 봤는데 왜 이렇게 갈라진 근육 있잖아요. 말 근육. 예, 그 쩍쩍 갈라져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평생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어요. 진짜. 예예. 예.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 제가 술이 조금 이렇게 잦아진. 는 순간이 지나가면은 그날이 올까요? 언제쯤 그날이 올까요? 네. 지금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늘 운동은 하고 있죠. 아, 운동하고 있군요. 산 타는 것도 좋아하시고.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자, 거래 완료하고 싶은 사이 또 계속 옵니다. 우리 8557번이요. 또 보시겠어요? 아, 예전에 역삼동 근처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헬스장을 다녔는데 그룹 PT 프로그램을 하던 날 너무 낯이 익은 남자분이 계셔서 보니 저였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옆집 아는 아저씨처럼 일반 분들과 어울리며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힘들게 운동하고 그 특유의 웃음을 잃지 않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이야. 와. 운동을 계속하시는 남자입니다. 예, 예. 기억나요. 요거 기억나요? 예예. 예. 그러면 거래 완료? 네. 거래 완료. 아, 오늘 거래 완료. 감사합니다. 다 모두가 거래 완료였어요. 모든 사연들이. 예, 이렇게 자. 기억이 잘 나는 사연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다행히 유일하게 식당이 아니었어요. 네네네. 예. 운동하는 데서. 운동하는 모습. 여기가 그냥 뭐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헬스 하는데 가면은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쵸? 여기는 기구가 적어요. 어. 가운데 펑 비워놓고 같이 그냥 열심히 뛰고 매달리고 뒤집고 뭐 이러는. 그런 것이었군요. 네. 네. 자,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뭐 있죠? 광고 듣고 올게요. 아까 문자 주셨던 우리 9107번님이 행사 아까 디프리로 같이 노래방 갔다고 제보한 사람인데요. 같이 있던 친구가 열심히 논다고 용돈 주셨던 것도 제보해달래요. 아, 기억이 또 나시죠 이제? 그런 것도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즐거우셨죠? 영화 거래 완료 오늘 개봉했고요. 연극 가면 산장 살인 사건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네.
걸어오십시오. 이화여대 삼성홀입니다. 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끝인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원종 의원님. 오픈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어라. 영철이랑 원종이는 이제 샷업. 에러.